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제문화재 서포터즈 1기 백군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백제문화의 멋을 찾아서 익산의 백제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5층 석탑을 소개해드리며 백제문화의 클래스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를 소개해드린 후 왕궁리 5층 석탑과 미륵사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재의 온라인 개최 소식을 전해드리며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익산시를 소개해드릴게요. 익산의 위치는 바로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700년간 존재한 한반도의 고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백제 역사의 적지구는 백제의 도읍과 연관된 백제 후기의 유산으로 익산시, 공주시, 구여군 8개소 문화유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재 유적은 익산시의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공주시의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구여군의 관공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따성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적지는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해방 이후 1965년에 보수해야 했던 기단 위의 5층 탑산을 올린 석조불탑, 석탑, 국보입니다. 이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 장원구입니다. 제일 먼저 유리 사리병은 1층 옥계석에서 사리기일식, 문제도 금금 강경판 19매가 발견되었고, 기단 신초석의 풍자형 사리공에서 청동열의 입상과 청동요령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도 금금 강경판은 고려시대의 사리장원구입니다. 사진은 문제도 금금 강경판과 금동제례합, 금동제례합입니다. 세 번째로 청동열의 입상은 1층 지붕돌 윗면 가운데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한쪽에는 연꽃봉오리 모양의 마개가 있는 녹색 유리 사리병. 세리병, 다른 한쪽에는 금강경의 내용을 19장의 금판에 새겨 채처럼 두 개의 금줄로 묶은 문제도금 금강경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미륵사지 석탑을 소개해드릴게요. 미륵사지는 1400년을 하루처럼 산다. 우리 함께 국립익산박물관으로 들어가 봐요. 전시관 한가운데 위치한 미륵사 축소 모형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왕은 왕비의 청을 받아 지명법사의 신풍역으로 이 연못지를 메꾸고 미륵사를 지었다고 해요. 이곳은 백제의 왕권을 확립하려는 무왕의 꿈이 펼쳐지는 곳이었으며 국립익산박물관에는 무왕의 꿈이 담겨있는 19,000여 점의 유물 중 4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륵사지 박물관. 미륵사지 박물관에서는 사리장엄이 출토된 석탑 내부를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그 역사적인 현장을 만나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사리봉황기를 비롯한 보물들은 지금 보존 처리 중이어서 지금은 사진과 복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지만 1400년 전에 빛이 뿜어져 나온 현장의 감동은 여전해요. 미륵사지 석탑. 석탑 안에 돌은 어찌 그리 곱게 다듬었는지 돌들을 아무렇게나 깔아놓고 그 위에 진흙을 버무려 놓은 듯한데 천년이 지나도록 탑의 무거운 아중을 끄떡없이 견뎌냈다고 해요. 어떠한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한 조상의 위대한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목탑의 양식을 충실히 반영한 최초의 석탑. 이름하여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이었습니다. 사리봉황기 발굴. 석탑의 해체 작업 중 탑의 맨밑 신초석에서 사리공, 금동제 외호와 금제내호, 그리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오롯이 남아있었고 이때 백제의 유물에서만 발견되는 머리꼬지 장식인 은제관식이 680여 점의 유물과 함께 수습되었습니다. 또한 1400년 전에 백제인이 현대인에게 쓴 편지인 세민 금제 사리봉황기도 발견되어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가 타임머신을 타고 1400년 만에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간지주. 당간은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사찰 입구에 세운 기둥입니다. 전국 지역의 꿋꿋한 기상으로 세워졌던 당간들은 조선시대에 들어 억불승류 정책에 의해 점차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미륵사지의 당간지주는 다른 곳의 당간지주와 다르게 화려한 장식이 적고 단정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미륵사와 같은 절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 더구나 남겨진 석탑과 같은 화려하고 웅장한 탑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현대인들은 당시의 풍요로운 문화 환경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020년 제66회 백제문화재가 공주와 부여에서 개막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는 아쉽게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온라인 뮤지컬 공연과 백제 골든벨 퀴즈쇼 등 다양한 행사들이 축소되어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두에게 압도적 감사를 보내면서 저희 백구팀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